자네들 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좀 너무 내가 처음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아프네. 정말 가슴이 아프네. 왜냐면 나도 똑같은 걸 대학에서 느끼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대학이 다 그래요. 두 번째는 세계의 대학이 다 그래요. 다 지금 대학이 혼란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학이 이제 수명이 다한 거 아닌가. 대학이라는 기관이. 그러니까 대학이 빠르면 유럽에서 빠르게는 한 1400년 된가? 아마 출발했을까?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아마 1600년대 중세 말기 때 확산이 됐을 텐데. 그 대학이 대학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기능들이,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회의 특수한 건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과거에 지식을,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은 이거 좋든 나쁘든 가치 판단을 넘어서 역할이 어떤 거였냐면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최신 지식을 수입해서 배워서 대학에 들어와서 그걸 한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후발국으로 산업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캐치업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건 우리가 뭐 잘못됐다거나 이런 이슈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역할도 중국 대학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대학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속도가 아주 빠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학으로서 한국 대학이 가지는 그 가치였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지식을 배워서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기업에 들어가고 정부에 들어가고, 이게 우리 역할이었던 거예요. 대학의 역할이었어요. 또 교수 역할이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사회가, 특히 나는 그게 언제라고 보이냐면 2000년대, 즉 대략 90년대 오면서부터 기업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그게 대학하고 기업과 관계가 바뀐 게 IMF를 지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그게 역전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즉 기업이 생산하고 기업이 생산하는 지식의 양, 지식의 질, 퀄리티가 대학을 능가하기 시작하고, 특히 거기서 뭐가 가장 단적으로 보이냐면 이공계에서 그게 보인 거예요. 공대. 옛날에 공대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기술을 전파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가장 우수한 그런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기업 연구소라든지 기업의 생산 현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 연구소의 레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또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IT 중에서 특히 게임 같은 산업이에요. 게임 산업에서 가장 최신의 엔진과 최신의 개발 기법을 어디서 쓰냐면 게임 회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학과 산업 간의 관계가 게임이라는 혁신 산업에서는 처음부터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대학의 공대 교수님들이나 게임학과 교수님 중에서 특출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뭐 그래픽 쪽도 그렇고 물리 쪽도 그렇고 뭐 트레이드도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그걸 커버하는 거고, 그리고 집단적인 대학과 산업이란 관계에서는 그게 아닌 거였어요. 또 기업에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갭이 계속 기업이나 기업으로부터 기업하고 대학하고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가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 교육적 기능을 기업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 단추가 조짐이 스타트가 뭐냐면 블라인드 체험이에요. 블라인드 체험은 대학에 있어서 정말로 대학을 무시하고 대학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왜?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잘 때까지 따야 되는 140학점 과정, 그 4년 동안에 따야 되는 140학점의 과정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대학을 다녔는지 뭘 들었는지 나는 몰라. 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단지
너하고 면접을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 한 시간도 안 되는 그걸 면접을 해가지고 파악해서 또는 그 서류에 쓰여 있는 걸 보고 그냥 판별할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판별 기준을 가지고 너를 뽑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대학이라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학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능과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관인데. 그럼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그 회사가 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지식을 쌓기 위한 하나 여러 가지 과정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기 시작하면 대학의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될 수 있어요.